이거 진짜 밸런스가 굉장히 적절하고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즉석에서 낸 문제입니다. 평생 물만 마시기 대 네. 평생 물만 안 마시기. 그럼 콜라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좀 평생 물 안 마시기. 저도 평생 물 안 마시기. 저는 물을 평소에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습니다. 저는 무조건 음료파이기 때문에. 저도 음료파예요. 네, 탄산파입니다. 물만두는요? 물만두는 좀 힘들죠. 근데 형은 물만 마시기 선택하셨으니까. 아니요 아니요. 자, 박지성은 아니요, 물 안 마시기. 다음 주부터 물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물 안 마시기. 네. 물 안 마시기. 자, 다음. 평생 옥수수 수염차만 먹기 대 네. 코에서 옥수수 수염 자라기. 야. 술도 못 먹어. 그래서 뭐 못 마시. 술도 못 먹고. 평생 네. 배고프다. 아, 그나마 허기를 떼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. 이거랑 브로커. 가먹어. 입에서 왜? 아까 술을 입에 가먹어. 못 먹어. 막 가먹어. 그쵸. 계속 먹을 때마다 수염을 같이 먹어. 네. 근데 또 옥수수 수염이야. 계속 옥수수 냄새가 나. 아, 가먹어. 그럼 어떻게 할래요? 뭐를 선택하실래요? 왁싱이나 레이저 제모를 한다면 하루라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옥수수 수염이 코에서 자라는 방향으로 한번. 그럼 제모를 할 수 없다면? 예? 왁싱이나 제모를 할 수 없다면? 니다 하지 마라.